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인 현재 대한민국의 뭐 사실상 서열 1위는 국무총리입니다. 식물총리다, 시한부 총리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이완구 총리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완구 총리는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차분하게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늘 업무를 봤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전 8시 53분, 담담한 표정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책무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습니다. 오전 9시, 이 총리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민생 현안,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낮 12시, 보통 외부 식사 일정이 많았던 이 총리는 비서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구내식당에서 2만 원 상당의 낙지볶음 식사를 합니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4.19 55주년 기념식 연설문 손질 등 업무를 본 이 총리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합니다. 일이 그동안 많이 밀려가지고 좀 많이 챙겨보고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어요. 언뜻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과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하루 종일 총리실 공기가 무거웠다며 어렵게 생긴 총리실 위상이 다시 떨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 역시 자진 사퇴설, 직무 정지 요구, 야당의 해임건의 검토 논란과 나흘간의 대정부 질의 중 나온 각종 의혹에 쇄기를 박으려는 듯 일에 몰두했지만 각종 의혹에 이 총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총리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